4월 1일 장중거래 한번 볼까요? 코스피는 개인이 3573억 원 매도, 외인은 2864억 원 매수, 기관은 754억 원 매수. 그래서 0.5% 오른 3076.72포인트. 코스닥은 개인이 53억 원 매수, 외인이 306억 원 매수, 기관이 337억 원 매도, 0.6% 오른 961포인트.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? 셀트리온은 현재 1500원 또는 2000원 하락 중이고, 모간서울이 어제에 이어 매수 상위로 올라와 있네요. 매도 창구는 한국증권, NH투자, 삼성. 오늘은 신한 투자가 안 보이네요. 이 녀석도 오후에 나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차트 한번 볼게요. 일봉 완전히 갭을 메웠네요. 분봉을 보면 오늘 최저가 31만 8천원에서 5천원 지금 상승한 상태네요. 시초가가 32만 3500원, 시초가를 넘어서 플러스로 마감해서 양봉으로 마감하길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4월 1일 월봉 첫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번 달에 장대 양봉 한번 나오면 정말 아주 좋은 월봉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죠. 내일은 주봉이 마감되는 날. 내일 주봉이 플러스로 마감되려면 시가 332,500원보다는 높게 끝나야 되네요. 그러면 한 10,000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네요. 현재 가격 대비. 체결량을 볼까요? 1주, 5주, 7주, 70주, 30주. 거래량이 어제 52만 9천주, 지금 12시 정도 됐으니까 33만주. 오늘도 한 60만주에서 65만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겠네요. 거래 대금은 1077억원. 일봉으로 갭을 다 메웠으니까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세요. 안녕.